네, 두 번째 이슈는 에프클론의 암 치료제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의 속도를 좀 각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네, 이제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프클론이 신청한 AT101의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안전처 쪽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왜 저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치료제 이름을 이렇게 영어와 숫자로 조합을 하는 겁니까? 아, 이제 그 이 개발 넘버, 뭐 개발 코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앱클론 뭐 이런 식의 AT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앱클론 뭐 아, 그래서 T, A가 들어가는 뭐 그런 식으로 사실 회사 이름을 넣어서 네.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AT101의 임상 이상 시험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했는데요. AT101의 경우에는 이제 앱클론이 개발 중인 혈액암 CAR-T 치료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임상 이상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앱클론은 이제 성공적인 결과를 자신하고 있으며 이제 임상 이상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기존 임상 일상을 진행했던 서울 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울산대병원, 동아대병원뿐 아니라 서울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추가 3개 병원에서도 임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참 에클론이 지금 혈액암 치료제죠. 치료제를 지금 임상 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자, 카티 치료제 좀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이렇게 생소합니다. 네, 이제 카티 치료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제 환자 혈액에서 얻은 면역 세포, 이제 T 세포인데 이것을 이것은 이제 암을 잘 인지하는 키메릭 항원 수용체 카라고 하는데 이거를 네. 유전자 조작으로 결합한 뒤 암 세포를 추적해 공격하도록 배양한 약물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혈액에서 먼저 T세포를 추출한 뒤에 바이러스 등을 이용해서 암세포에 반응하는 수용체 DNA를 다시 T세포에 주입하고 증식시켜서 다시 몸속에 이걸 주입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이제 네. 유도탄처럼 이제 찾아가서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특히 이제 단 1회 주사만으로도 암 치료가 가능해서 원샷 항암제 또 꿈의 치료제라고도 불립니다. 이 CAR-T 치료제는 이제 정상세포 손상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암세포는 줄일 수 있어서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고요. 이제 단점이라고 이미 개발이 됐습니까? 네, 이제 몇 군데에서 개발이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단점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암을 정복했다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이제 완전 간애가 얼마 정도 몇 프로가 되느냐 이제 암이 얼마 정도 사라지냐에 따라서 이제 정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인데 좀 그 확률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뭐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정말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 이어가시죠. 네, 이제 이 카티 치료제의 경우 가장 큰 단점인 비용이 한 4억에서 5억 1회 치료 비용이 그 정도로 비싸다는 이게 단점이, 문제군요. 네, 그 정도의 네. 단점이 있습니다. 1회 치료에 4억에서 5억이 들어간다. 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에클론이 개발 중인 이 혈액암 치료제 AT101 임상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제 에플론은 혈액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이 AT101의 임상 이상 연구 상세 암종을 확정해서 변경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변경 승인을 통해서 AT101의 임상 이상 3세 암종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이 좀 어려운데요. 이제 재발하거나 뭐 어떤 약에 효과가 없는 B세포 림프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임상 이상에서는 이 환자들을 대상 82명을 모집한다는 계획이고요. 네. 에프클론 측에서는 82명 정도면 충분히 임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임상 이상 상세 암종을 선택했다. 이건 또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생소한 단어가 많네요. 네, 이제 임상 연구의 성공 확률을 높였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아, 네. 이제 AT101은 임상 일상, 이제 이상 전에 실시하는 임상에서 중용량과 고용량 투여를 해서 100%의 완전 관해율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100%에서 모든 환자들에서 암이 좋아졌다는 말인데요. 이제 전체 임상 시험 대상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75%를 기록했는데 당시 이제 환자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환자 12명 중에서 7명이 이 재발성 또는 불응성 DLBCL 환자였습니다. 에프클론이 이제 긍정적 결과를 도출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비중이 높았던 질환을 임상 이상 주요 대상자로 선택해서 임상 성공 확률을 높인 셈입니다. 네. 이제 임상 이상에서 이제 임상 일상만큼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존의 치료제와 다른 점은 뭔가요? 이제 현재 상용화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상용화된 카티 치료제가 있는데요. 노바티스의 킴리아와 길리어드의 예스카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다 빅파마들 제품이네요. 네, 이제 같이 뭐 혈액암들을 타깃해서 치료한 치료제들인데 같이 이제 CD19라는 곳을 타깃해 가지고 치료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이제 AT101의 경우 이들과 차이가 뭐냐면 같은 CD19 표적이라도 이제 항원이 결합하는 부위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항원에도
부위가 여러 부위가 있나 보죠? 네, 이제 세포 내에서 세포막이 있으면은 요 세포막 위쪽으로 붙는 게 이제 기존의 CAR-T 치료제고요. 네. 그럼 세포막과 가까운 쪽으로 붙는 게 이제 이번에 나온 AT101인데요. 네. 이제 에플론 측에서는 이게 세포막 쪽과 좀 더 가깝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항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CAR-T 치료제들은 생쥐에서 유래한 이제 항체를 이용하는데 앱클론의 경우에는 인간화 항체를 사용하고 있어서 면역 반응이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약효 지속성도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AT101 상황과 관련해서 아주 알아보고 있는데, 자, 개발 과정에서 이 다른 혈액암에 대한 효과도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뭐 대상자는 물론 이제 정해졌으니까 다른 효과였지만 이제 보통의 이제 CAR-T 치료제 지금 성화된 CAR-T 치료제들을 보면은 먼저 이제 적응증을 하나로 받아놓고 다른 쪽을 좀 더 추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노바티스 킴리아의 경우에도 재발 난치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우선 허가를 받았는데 이후에 이제 이 재발 및 불응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이어서 이제 소포성 림프종이라는 적응증까지 추가를 시켜가지고 총 세 가지 질환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최종적으로 개발에 성공했을 때, 자, 매출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이제 폴라리스 마켓 리서치 분석에 따르면 CAR-T 치료제 적용이 가능한 B세포 림프종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9년에 약 2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앱클론의 이번 임상이 성공하느냐 말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이제 치료제의 가격이 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그래서 회사에 명운을 걸고 열심히 임상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